네, 안녕하세요. 어부호부입니다. 어부호부. 오늘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한번 해석을 해볼까? 이거가 아마 한국어로 번역. 오케이. 키야마 포타니베이 군인공원에서 한 남성이 물에 끌려 내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12시 15분 캡슐랜더 근처의 물에서 구조되었으며, 물에서 구조되었다는 게 이제 죽은 거 시체를 찾은 것 같아요. 앰뷸런스를 인수하기 전에 구경꾼들이 그를 소생시키려 했습니다. 네, 구조 헬리콥터를 포함 여러 구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NSW 구급차 수사관은 육지로 데려와 놀라운 일을 했으며 그런 노력이 끔찍한 상황에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뭐야 이건 또이 새끼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죽었다고 나왔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지역을 제가 좀 잠수부 낙하체 사망. 와 이거는 좀 제가 뭐라고 드리고 싶냐면 바로 여기에요. 어디냐면 우리가 커넬인데 이쪽이 이제 커넬이라는 지역인데 커넬이라는 그 지역이고 여기가 보통 이쪽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또 까는 영상이 될까 봐 나는 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가 좀 무런데, 우리가 솔직히 호주 시드니 쪽에 하면, 그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스킨스쿠버를 시드니 내 쪽에서 하는 가장 많이 가는 포인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초보자들 있잖아요. 비기너라고 하나? 비기너 코스에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롱베이 아니면, 여기다 이제 파킹해서 요 안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들어가거나 제가 많이 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차를 타고 와요. 여기서 차를 타고 다이빙 하는 애들이 뭐 다이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이 여기다 차를 두루룩 대놓고 롱베이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라페루즈. 아,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개파이고 여기죠. 여기 라페루즈라는 데인데 여기 라페로즈에도 다이빙을 많이 하죠. 요렇게 섬을 그 빙글빙글 도는 그런 다이빙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살짝 짬밥들은 좀 걸어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근처. 그리고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면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쭉 와갖고 그러니까 완전 비기너. 아예 나는 산소호흡기를 처음 해보고 처음 다이빙을 한다 하면은 이쪽 라페루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틀베이 아니 롱베이 이쪽에서 단체 떼거지로 막 10명 5명 단위로 하는 거고 난좀 짬이 찼어. 난 짬이 차서 둘, 셋, 넷뭐 지들끼리 온다 싶으면은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긴데 이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오늘도 이제 작살 난 사람이 아마 서틀랜드 포인트인가 여기서 지금 찾았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찾았으면은 뭐 이쪽까지 나왔다는 건데 오늘의 날씨를 보여줄게요. 12시 오늘 12시 어땠어요? 2.9m 위에서 올려치는 파도입니다. 기죠? 2.9m. 그리고 이런 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타이드를 봐야 돼. 물대. 내가 항상 말하지만 토요일 날 지금 12시면 어때요? 12시면은 중물인데, 중물이면 크게 그게 없을 건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때 많이 빨린 것 같아. 12시에 발견이 됐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한 10시쯤에 들어가서 멘붕 와갖고 2시간 떠 있었던 것 같아. 이때쯤이면 물이 상당히 빨리 돌지. 그죠? 물이 이제 바닥이고, 점점 들어올 때 되니까, 그러니까 발견된 지점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들어가서 일로 나오고 싶었는데 떠내려간 거지. 떠내려간 거지, 조류에. 그래서 이쪽에서 발견된 것 같으니까. 뭐 헬기 뜨고 뭐 어쨌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도 이제 보셔야 될게이 표를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보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거나 낚시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표 같은 거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전에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또 거기 내내 가지 마시고요. 이걸 좀 확인을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타이드라는 거는 물대입니다. 물대. 만조와 바닥. 만조 바닥. 만조 바닥. 만조 바닥. 만조 바닥이에요. 근데 봐봐. 야, 근데 왜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렸다 이 단차가 점점 커지네? 여러분도 느껴지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가 오전 5시 47분이야. 6시라고 칩시다. 6시부터 바닥일 때가 지금 거진 12시라고 칩시다. 6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야, 물이. 물이 1.3m에서 0.7까지 해서 0.6이 0.6m, 0.6m가 없어진 거예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0.6m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1.7에서 0.4. 1.3이 없어진 거야. 1.7에서 0.4. 1.3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물의 힘과, 물의 힘, 힘이 있을 거 아니야, 힘, 물도. 힘이 있다고. 이 물의 힘과 여기에서 움직이는 물의 힘, 어디가 더 작살날 것 같아요? 이날이 더 작살난 거야. 이날이 더 파도가 더 세다는 거야. 파도도 세고 조류도 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조류가 점점, 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나가려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커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나가는 것도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입철수하기가 더 좋아.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입철수를 하면 좋은데, 철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시 44분에 입수를 해서, 2시 6분에 철수하면 딱이겠죠. 딱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입수하기 좋다 해갖고, 야, 그러니까 입수하긴 좋지만, 이날, 이때 입수를 해서 만약에 나는 7시 40분쯤에 입수해서, 예를 들어서, 딱 1시간만 할래. 그럼 8시쯤에 나온다 하면은 상관없어요, 크게. 근데 만약에 내가 한 7시, 그러니까 만조 때 7시 40분에 들어가는데 철수를 그한 3시간 정도인 10시 25분에 한다면 뒤지는 거야. 파도가 겁나 세다는 거야. 조류도 엄청 세고. 조류에 힘이 좋다는 거야. 이 중간쯤에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그 상황이란 말이야. 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거지. 더 많이 빠지는 거지.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 빠지고 이때는 점점 많이 들어오다가 이때는 더 많이 들어오고 가운데쯤이 제일 위험하단 말이야. 에? 여러분. 그런 거 계산을 여러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유, 다음 주 목요일 날좀 파도가 있네. 파도가 좀 있네.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스웰. 파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파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의 방향이 위로 치는 거죠. 위로. 오늘 같은 경우에요. 오늘 안전사고가 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야, 여기는 이제 위로 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냐. 맞아요. 여기는 위로 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니까 3m에, 지금 3m예요. 3m 높이가. 3m인데도 이 사람이 여기서 스킨스쿠버를 한 거야. 왜? 이 사람은 그래도 볼줄 아니까. 뒤편이네? 그러니까 이쪽 정면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하지 않았잖아. 도보이에도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쪽 뭐야. 우리가 가는 칼텍스 포인트 가서 낚시를 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정면에 가서 하진 않았지, 이 사람이. 오케이? 무슨 소린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스킨스쿠버를 좀 하고 짬밥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한 건데
여기서 한 건데 이제 뒤편이니까 괜찮겠다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파도는 상당히 셌어요. 3미터에다가 초간격이 10초였어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지.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 거야. 아쉽죠.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봐야 될게 뭐냐면 윈드도 봐야 돼요. 윈드. 바람 방향. 왜냐하면 줄이 날리는 거를 또 커버를 해야 되니까. 바람은 또 오늘 파도랑 같은 방향인데. 그래서 뒤쪽 같은 경우는 많이 파도가 없었을 건데. 근데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자. 여기 보면 파도 바람과 파도가 이 위로 간단 말이야. 그럼 북쪽이겠죠. 북쪽으로 간다고 치지만 만약에 여기에 바위가 좀 직벽 바위가 있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타고 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타고 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서 만약에 낚시를 한다고 치잖아. 그러면 바람이 위로 불진 않아. 바람이 45도로 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낚시하기가 지랄인 거야. 이해가죠? 뭔 소린가?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타고 와. 이런 걸막 타고 다닌다고. 바위를 타고 다닌다고. 바람이 세면은. 근데 바람이 만약에 산들바람이다. 내일같이, 뭐 내일은 썬데이잖아요. 바람이 없어. 아침에 5.4km만. 바람이 안 부는 거야.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럼 파도의 영향, 파도의 방향만 보고 가시면 돼. 낚시하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이제 웨더도 봐야 되죠. 낚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점점점 날이 잘 봐요. 오늘은 20도였어. 내일은 22도네. 내일 더잘 되는 거야. 오늘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 먼데이 25도네. 먼데이 더잘 되고. 25, 25, 25, 24. 점점점점 잘 됐다가 또 주말에는 살짝 떨어지네, 온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비 오나 확인하면 되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Thursday에 55, Friday에 75또 찍혔고. 그리고 이제, 이 써는 그거예요. 해.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해가 뜨고 언제 지냐. 이런 걸 이제, 그, 보는 거고. 달 같은 경우는 물때랑 그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오늘 같은 경우는 거진 반달이잖아요. 그리고 달이 점점점점 작아지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달이 아예 없잖아. 프라이데이 때는 nothing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스웰하고 연관이 있어요. 스웰을 한번 볼까요? 그럼 프라이데이 때는 스웰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단차가 크다는 거지, 내 말은. 아니, 저기 타이드를 보면. 프라이데이 때 단차가 제일 높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이제 단차가 점점점 이제 줄어들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갯바위에서 뭐 소라를 줍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단차, 그 단차가 큰 날, 썬데이 이럴 때 가서 물이 쫙 빠졌으면은 바닥이 0점이잖아.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 가서 뭐 소라를 줍는다든지 뭐 개를 잡는다든지 할때 이럴 때 가야겠죠. 이런가 이런 걸 보고 가라는 거지. 그게 이제 달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저는 이런 소식이 만약에 한국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사야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소식을 좀 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낚시는 갈 건데, 낚시 그 찍는 영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제 성격상,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근데 낚시라든지, 스피어피싱, 뭐, 바다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낚시 영상 좀 편집 좀 잘해봐라. 편집 좀 잘해서 이렇게 보내라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편집된 영상들은, 자, 편집된 영상들을 한번 볼까요? 편집된 영상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자, 이게, 뭐 스피어피싱 이거 하는 게 보이니까, We have a really cool lava. These loads. 이렇게 가는 거부터.
이렇게 노래 집어넣고 막 공기방울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뭐 이거 잠깐 이런 사진, 뭐 드라마 지금 막 지금 몸통 찍은 거, 뭐 아 요거는 홍합이네, 요거는 탐나네, 요런 거는 캐우면 맛있는데. 이거 뭐 어디야 이거? 이거 밴디드 몽이 있네 저기. 랍사도 있고. 제가 여러분 얘네보다 못 잡습니까? 제가 얘네보다 못 잡아요? 근데 얘는 구독자가 별로 없구나. 아,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도. 구독자가 뭐 367명이네요. 근데 몰라요. 나랑 나보다는 이제 구독자가 별로 없어갖고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뭐야 이거 6년 전 겁니다. 이거 뭐 비교를 해서 좀 그런데. 아니야 이거 내가 구독자가 많은 건가? 얘들 구독자가 625명밖에 안 되네. 아니 나는 이런 거랑 비교하고 싶지가 않고. 잠깐만. 아이씨, 7년 전으로는 좀 그렇잖아. 자. 아, 이 사람은 왜 구독자가 안 나와 있어, 또. 뭐, 하여튼 이 사람 봐봐. 어, 내가 뭘 보라냐고 하냐면, 내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 이 뭐 5분짜리 영상입니다. 근데 얘가 5분 48초 영상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 뭔가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5분짜리 영상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편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라라는 거예요. 가라가 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쪽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걸 없앨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번 가서 10번 다 잡는 영상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수고 그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해요. 기죠? 오케이? 근데 10번 갔는데 5분짜리 하나만 딱 나와. 근데 존나 영상을 잘 편집했어. 그런 거 있잖아, 막. 갈 때부터 막 영상 막 편집 잘 해갖고 막, 뭐, 뭐야, 이거. 4년 전 이러면 너무. 4개월인데 5만 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건 봐봐. 이, 지금 배 타고 왔을 거야, 아마. 이런 거 막 돌고래도 편집하고, 어, 뭐. 이런 것도 막, 그리고 음악 들어가지. 어? 지금 한 근데 야 이건 근데 나는 좀 모르겠어요. 왜 그냐면 내가 봐봐, 이 사람들 이렇게 좆빠지게 이렇게 뭐 배 끌고 뭐하고 뭐 작사 영상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는데도 구독자가 556명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뭐해? 나보다도 구독자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 좀 맞네. 뭐지 이거? 어, 이 사람은 좀 해볼만하다. 이 사람 한번 봅시다. 야, 벌써 다르네. 이거는. 이건 카메라부터 일반 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
깊게 들어가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냐 이거지. 그리고 편집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올린 영상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누가 나를 찍어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생선 보는 거 이제 머리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머리 카메라로 찍으려나? 이런 거다 편집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 봐봐. 머리 카메라로 이제 옮겼잖아. 저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스페어피싱을 자기가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고기들의 지금 특징, 언제 쏴야 되는지. 근데 왜 얘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헤드를 안 맞추고 저기를 맞췄을까? 이게 헤드인가? 그래도 대가리 쪽에 튀길까봐 그러나? 잘 쏘긴 잘 쐈네. 이쪽에다 쐈으면.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 걸 수도 있고, 물론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했을 때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뭐, 기대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좀 속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일단 다 오픈을 하고, 그냥 가장 심플하게, 편집 없이 내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모션 거는 부분은, 임팩트 있게 거는 부분은 걸지만, 물론 이제 전체를 찍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시간 낚시를 한다고 하면 4시간 내내 영상 촬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 그러니까 잡는 영상만 딱 보여줘서, 아, 요런 식대, 요런 식으로 잡는다. 왜냐면 또 낚시를 하면서는 중간중간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스페어피싱을 통해서는, 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재 이런 지형,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 지형, 그리고 물고기의 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빨리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아무 데나 막 쏘는데, 좀 짬밥쯤 되면은 좀 이제 조준을 하죠. 조준을 하고, 머리 같은 데를 쏴서 내가 이제 추후에 뭐 누굴 주든, 내가 먹든 할 때, 회 떴을 때, 이왕이면 살점에 피가 안 묻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말로만 맨날 전문가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해. 맨날 증명을 해야지. 그리고 과거에 있던 영상들 짜집기 해서 막 이렇게 편집하면서 그게 잘난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괜히 뭐 옛날 얘기, 아, 옛날 뭐, 옛날에 무슨 뭐, 막대지로 뭐 저기 블랙 잡았다. 아, 그럼 옛날에 저기 뭐야, 고조선 때는 돌로 갖다가 쳐갖고 생선 잡았어요. 돌도끼로 갖다 막 생선 때려갖고. 내가 그 얘기하면 또 싫어해. 뭐 어쩌라고 그렇다면은. 바뀌어야지. 그러면은 지금 안 잡히면은 빨리빨리 바뀌어야지. 그리고 시드니 근교에서 못 잡으면은 시드니 근교에서 잘 잡는 그런 데를 연습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시드니 근처에서 안그 낚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야? 왜 시드니 근처에서 낚시를 안 해? 왜? 여기는 워낙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에 가까우니까. 자주 오다 보니까 손이 많이 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손안탄 데로 멀리를 가는 거야, 멀리. 뭐 그냥 멀리는 막 울릉궁 이 밑에까지 쉘 하버까지 키야마까지 막 위로는 저기 아발론 비치도 여기도 이제 시티랑 가까우니까 존나 멀리 뭐 캐서린 베이 더 넘어서 막 뉴카슬 넘어서 막 여기까지. 어? 왜냐면 여기는 낚시를 사람들이 이제 자주 안 해서 손이 들타갖고 애들이 좀 입질 같은 게좀 시원하거든.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 계속 멀리 갈 거야? 뭐 1년 정도는 1시간 거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 3년 뒤에는 2시간 거리, 한 5년 뒤에는 뭐한 6시간, 7시간 거리, 뭐한 10년 뒤에는 뭐한 비행기 타고 가서 낚시할 거야? 지금 자기의 그 채비 변화, 뭐 전유동 지금 막,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전유동 같은 거 빨리빨리 이제 배우셔갖고, 빨리빨리 그게 내 거가 되게 연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삐삐가 있고, 시티폰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런 순서대로.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스마트폰이 다 나온 상태에서 나는 삐삐가 좋다고 막 계속 우기는 거야. 삐삐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연락하라고. 012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삐삐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냥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썼으면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걸로 갖다 할게 많은데 굳이 뭐 삐삐를 갖다 막 사용하면서 안 그래요? 하여튼 난 오늘 안 좋은 소식도 알려드렸고 카메라 사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하여튼 좀 이왕이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주말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디 어디 가서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찍어주는 그런 그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지금 뭐 잘해야 뭐 돈도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아 바다에서는 어부어부가 전문가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주변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 아직 한발 남았다.